이제 삼겹살 조림이고요. 이거 이제 소고기 샤브 샐러드입니다. 드레싱은 깨를 사용해서 아주 고소하고 이렇게 상큼하게 만들어 부어서 드셔야 되고 따로 곁들여서 드셔야 돼요. 만들기는 복잡해도 만들어 놓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소스입니다. 드시죠. 팍팍 드세요. 그만. 안 돼. 나 오늘 처음 웃은 거 알아요? 웃으니까 참 보기 좋네요. 아니, 칭찬해 주신 거 처음이야. 시간이 중요합니까? 정성이 중요하지. 네, 안녕하십니까? 이 마스터 셰프를 촬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성격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인사하는 건 아직 어렵네요. 네. 오늘은 이제 고기에 관련된 요리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고기 요리야 뭐 무궁무진하지만 한 가지 요리는 돼지고기고요. 한 가지는 이제 소고기. 이제 각기 다른 이제 고기를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할 수 있는지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요리의 주제, 돼지고기인데요. 돼지고기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삼겹살입니다. 일단 모든 이제 고기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끓는 물에 넣었을 때 살이 단단해집니다. 처음에 이제 단단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고기 육질이 점점 이제 부드러워집니다. 이 부드러워지는 타이밍이 언젠가 그거를 이제 딱 캐치한 게 바로 요리지요. 네. 삼겹살은 덩어리로 준비하세요. 덩어리로 준비하시고 보통 이제 연골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연골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푹 삶을 거기 때문에 이 연골도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이 껍데기는 굳이 안 벗겨내셔도 됩니다. 이것도 아주 부드럽게 삶아질 거니까요. 이것도 맛의 한 요소가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정도 사이즈로 자를게요. 자, 이렇게 고기를 자르신 다음에 돼지고기를 굽겠습니다. 구워서 익히는 게 아니라 이 껍질 부분 아주 노릇하게 구워서 이 껍질 층에서 날 수 있는 그 잡내를 날리고 이제 고기의 구수한 맛을 더 살리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껍데기 쪽이 어느 정도 구워졌으면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각 면을 코팅해 주시면 됩니다. 코팅 수준에서 멈추시면 돼요. 어차피 물 속에서 다시 삶기 때문에 자, 이 상태로 구워진 고기는 체에 받치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자, 요 과정은 돼지고기가 이제 구워지면서 이제 겉면에 이제 묻어있던 이제 맨 처음 나온 그 좀 냄새가 날 수 있는 기름들이 이렇게 뜨거운 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구운 돼지고기는 이제 1차 조리 과정이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부드럽게 삶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오늘은 어떻게 삶을 거냐면 밥에다 삶을 겁니다. 밥으로 삶는 이유는 물에 삶는 것보다 그 밥에 삶는 것이 이제 온도를 훨씬 더 높게 높은 온도에서 고기를 삶을 수 있어요. 물을 이제 넉넉히 준비하시고 이제 남은 밥을 정량
풀어줘. 물에. 이런 밥에 삶게 되면은 이런 고기가 가진 그런 기름기를 아주 적절하게 이 밥이 빼줍니다. 삶아지면서. 아주 옛날 방법이에요. 여기에 넣고 싶으신 이제 뭐 생강이나 마늘 같은 거를 넣으시면 잡내가 더 확실하게 제거가 되겠어요. 저는 오늘 생강과 그러니까 모래가 있다고 하는 파만 넣고 삶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옛날 그 요리 고서를 찾아보다 알았어요. 요런 할아버지들이 예전에 이런 방법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돼지고기 삶아지는데 한 1시간 정도 소요되니까 거기에 이제 곁들일 감자, 그러니까 메쉬드 포테이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된 감자는 이제 껍질째 삶을 건데요. 통째로 삶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4등분 정도로 나눠서 삶겠습니다. 처음에 일단 떠오르는 거품은 제거를 해주시고요. 불은 이제 중불로 줄여서 보글보글보글 계속 끓여주시면 돼요. 이 정도 상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격렬하게 이렇게 막 끓어오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조용히 이렇게 끓어오르는 상태가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팍팍팍팍 끓어오르면 고기가 계속 이제 부딪히면서 고기가 모양이 망가져요. 부서지고 흐트러지고 중간중간에 좀 지루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고기를 들어서 꼬치를 이렇게 꽂아보세요. 꼬치가 쑥 들어갈 정도로 부드럽게 익히시면 됩니다. 기름 쪽에는 뭐 그냥 쑥 들어가고요. 살 쪽을 이제 부드럽게 익히게 되니까 이제 고기가 다 삼겨졌습니다. 자, 제일 좋은 건 자, 요 밥에 담근 채로 그대로 차가워질 때까지 식힌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고기가 이 밥 속에서 굉장히 이제 남은 열로 인해서 더 부드럽게 삼겨져요. 저 오늘 시간 관계상 밥알은 가능한 뜨지 마시고 이 밥알은 지금 요리에 필요 없는 요소입니다. 지금부터 지금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압이 센 물에 직접 이렇게 씻으시면 고기가 망가져요. 부서지니까 물을 받아서 천천히 흔들어 씻으세요. 이제 지금 저는 냄새가 나는데요. 고기의 구운 내가 확 나요 지금. 저한테는 이제 돼지고기를 삶을 양념을 만들게요. 물을 700cc 붓겠습니다. 맛술, 청주 100cc, 간장은 일단 80cc, 또 설탕 50cc, 또 곁들일 야채들, 샬롯이죠? 샬롯. 샬롯을 통으로 졸일 건데요. 같이 넣고 이럴 때는 이 부분을 너무 자르지 마세요. 이렇게 익으면서 이렇게 다 펼쳐집니다. 따로따로 놀게 되니까 이렇게 통으로 삶으실 때는 십자로 그냥 칼집만 넣어주세요. 이 십자로 칼집 낸 사이로 이제 열이 들어가서 속까지 잘 익게 됩니다. 가능하면 이제 댁에서 하실 때는 그 크기가 균일한 샬롯을 구하시면 돼요. 진. 그리고 그 감자가 다 익었으니까요. 감자를 일단 내리겠습니다. 껍질을 벗길 때는 페이퍼 타월을 사용하시면 편하죠. 놓으시고 쉽죠? 감자를 내리는 법, 행주를 적시고 주걱을
잡고 누른다. 쉽죠? 그러면 완성. 감자를 이제 채 내리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200g만 사용할 겁니다. 버터 50g. 버터를 하나씩 넣으면서 부드럽게 익힙니다. 감자는 이제 버터를 다 섞었고 이제 이 국물을 조금 더 졸여서 이 국물을 이쪽에 넣어서 간을 할 겁니다. 감자도 맛있고 버터도 맛있고 국물도 맛있으면 다 맛있겠죠. 돼지고기는 이제 다 졸아졌으니까요. 이제 감자를 완성하겠습니다. 감자는 불에 익으면서 돼지고기 그 국물 150cc 중에 일부를 넣고 잘 개주세요. 국물이 사라졌으면 또 그래서 이런 액체를 넣을 때는 수차례 나눠서 넣는 게 좋아요. 어차피 오늘 이제 돼지고기에 이 메시 포테이토를 곁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소금을 넣는 것보다 그 돼지고기에 국물 넣어서 오히려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으니까 선택한 겁니다. 오늘은 제가 잘 못하는 그 양식풍의 양식은 아니지만 좀 여태까지 안 담아본 형태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오늘 안 들어갔죠. 되게 좀 유치하네요. 이건 이제 크레숑인데요. 이건 이제 삶은 돼지고기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거는 그 돼지고기 약간 느끼한데 이 크레숑이랑 같이 먹으면 그 느끼함이 싹 사라집니다. 삼겹살 조림 완성입니다. 두 번째 요리, 그 소고기 샤브 샐러드 시작하겠습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 그거 먹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 두셨다가 넣으시면 돼요. 양상추는 보통 한입 크기로 잘라서 하는 데가 많은데요. 양상추는 채를 썰어도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저는 좀 얇게 치겠습니다. 양상추 채는 준비됐고요. 무는 오늘 1cm 곱하기 3cm로 자르지 않고 무도 같이 채를 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전에 어머니가 무생채를 하신다 그래서 엄마 내가 돌려깎기로 무생채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무를 주시더라고요. 무를 돌려깎기 시작했는데 돌려깎다 보니까 엄마가 뺐더라고. 그만하라고. 왜 그렇게 해야 돼? 어머니는 돌려깎기가 싫다고 하셨어요. 라디치오. 한 장씩 뜯어서. 라디치오는 샐러드에 들어가면 굉장히 이쁘죠. 특히 흰색과 이렇게 보라색으로 넘어가는 요 부분.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뜯어서 준비하시면 돼요. 이게 많이 들어가면 써요. 샐러드가 써집니다. 레디쉬. 레디쉬는 혹시 이탈리아 요리의 그 마냐카우드라고 생야채를 이렇게 엔초비 막 소스에 이렇게 찍어 먹는 요리가 있는데 그런 때는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파리째 이렇게 내면 되게 이쁘더라고. 오늘은 이파리는 안 쓰고요. 아스파라거스. 영콘이죠? 요건 이제 캔 제품이라서 그냥 한번 데쳐내겠어요. 건지시고. 자, 아스파라거스. 물기를 제거하고요. 자르고 싶으신 모양으로 자르시면 돼요. 요런 모양으로 자를까요? 그래서 아까 채 썰어놓은 야채들은 전부 물에 담가봤어. 샐러드에 사용할 야채는 물에 약간 담가놓음으로 인해서 그 수분을 살짝 빨아들이면서 이렇게 사각해진다고 합니다. 소스 재료를 다 넣고 갈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오늘 곁들일 이제 드레싱인데요. 시판용 그냥 참깨 소스 같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독특한 향이 납니다. 유자 폰즈를 넣어서 유자 향이 좀 나고 아무래도 정성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판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맛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완성을 하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끓고 있는 것은 다시마 육수입니다. 소고기를 데쳐낼 물인데요. 맹물에다가 이제 데쳐내는 것보다 다시마 육수에다 데쳐내는 것이 훨씬 맛도 덜 빠지고 소고기 맛도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샤브샤브용 고기인데요. 정말 좋은 고기가 왔습니다. 이거. 오늘처럼 이렇게 사심이 가득 찬 날이 없습니다. 자꾸 먹고 싶어. 이건 이제 먹고 싶어.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어느 정도 익히느냐는 이제 본인의 취향. 아, 난 웰돈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완전히 다 익혀서 드셔도 되고 이 정도 딱 좋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응?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담겠습니다. 담는데 요거는 규칙은 없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한 접시 이렇게 딱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 지금 영콘을 올리고 있어요. 아삭거리면서 달달한 맛이 이제 소고기랑 같이 드시면 굉장히 맛있을 겁니다. 이런 건 솔직히 너무 생각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냥 막 던져야 돼요. 던져서 이렇게 안착한 데가 그 자리야. 그렇다고 막 이렇게 던지면 안 되고 그냥 마늘칩을 정량 뿌려주고 캐슈너트인데요. 고소하죠. 견과류를 넣으면 샐러드에. 이건 그냥 담다 보면 그냥 색깔이 그냥 알록달록 이뻐져요. 소고기 샤브 샐러드 완성입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이거는 이제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약간 입맛을 돋구어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생각해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음주 후 해장에 좋은 카레예요. 자, 드시죠. 꼭 국물로 이렇게 해장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은 어떨까?
커피숍 보시면 많이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맛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카레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 너무 맛있다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개인적으로 토마토를 추천합니다. 국물에 좀 담갔다가.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야, 맛있다고 말 좀 해주면 안 되냐? 안녕하십니까, 최영록입니다. 제가 집에서 즐겨 먹는 카레인데요, 좀 특징적이라고 하면 과일이 들어가요. 사과, 바나나, 그리고 또 하나 망고 이제 처트니를 넣어가지고 약간 달큰한 맛을 냈군요. 자, 그러면 이제 카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레는 이제 꼭 양파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당히 단맛을 내주고 참 카레랑 잘 어울리는 야채라고 생각합니다. 좀 특이하게 좀 샐러리. 근데 샐러리는 너무 많이 넣으면 향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좀 부딪힐 수 있으니까 샐러리는 조금만 넣어서. 중요한 건 일단 자르는 야채들을 이제 두께를 어느 정도 맞춰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건 두껍고 어느 건 얇고 하면은 이제 얇은 건 먼저 타게 되고 두꺼운 것들은 이제 안 익게 되고. 양파를 얼마나 이렇게 잘 볶느냐에 따라서 맛이 확 틀려집니다. 그 그냥 살짝 볶느냐, 갈색이 날 때까지 이제 푹 이렇게 볶아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양파 전체 이제 버터가 이제 코팅이 되면 그때 이제 불 조절을 하는 겁니다. 불을 아주 약하게 해놓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와서 뒤집어주는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볶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카레랑 같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이제 버터라이스. 이제 불에 올려서 짓는 밥이 아니라 이제 오븐에 넣어서 짓는 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밥 모양은 이제 특별히 정해진 건 없으니까요. 슬라이스를 하셔도 좋고 약간 씹히는 맛이 좋으시면 이제 약간 좀 덩어리 있게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생각나시면 요거 양파 한 번씩 뒤집어 주시고. 아까보다 훨씬 좋은 냄새가 나고 있어요. 한번 맘 먹고 해 먹어야 돼요. 양파 볶는 것 때문에. 보통은 양파를 많이 이렇게 안 볶고 도중에 지쳐서 그냥 먹어요. 근데 요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오늘 같이 드세요. 자, 이제 밥을 이제 지을 건데요. 쌀입니다. 쌀인데 요 쌀은 씻지 않은 상태에서 계량을 해서 그대로 볶겠습니다. 200cc 딱 깎아서 200cc 준비하시고 버터를 넣고 버터가 녹으면 양파를 볶겠습니다. 밥을 넣고 여기서는 양파의 매운맛만 살짝 날려주신다는 생각으로 볶아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이제 버터가 이렇게 코팅이 되면 쌀을 넣겠습니다. 육수가 필요합니다. 닭육수를 쓸 건데요. 닭육수를 넣어서 되게 고소한 밥이 될 겁니다. 닭육수 뽑는 방법은 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제 닭 한 마리 넣고 그냥 뽑은 그냥 간이 육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끓여놓은 닭육수를 붓겠습니다. 육수가 끓게 되면 오븐에 넣고 밥을 짓겠습니다. 온도는 180도. 20분 가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양파 때문에 지금 다른 일이 되지를 않네요. 요거는 계속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신경 쓴 만큼 확실히 맛이 좋을 겁니다. 양파는 이제 거의 이제 죽처럼 흐물흐물하게 이제 점점 변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색깔이 먹음직스러운 갈색이 나면 작업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들여서 했다가 막 타버리면
그걸로 이제 끝이니까 일단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색깔이 갈색이에요. 그리고 양은 아까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었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볶으셔도 좋은데요. 이 상태까지만 볶으셔도 충분합니다. 요게 이제 양파의 농축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만드는 카레는 설탕을 넣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단맛을 주기 위해서 오늘은 사과랑 바나나 그리고 망고 처트니를 사용할 겁니다. 사과 바나나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과 그리고 이 바나나의 당도가 굉장히 좋잖아요. 다른 과일을 넣으셔도 좋은데 딴 거 넣으시면 책임은 못 집니다. 사과를 강판에 갈겠습니다. 바나나는 이렇게 칼로 썰어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뭉개서 먹으면 식감이 완전히 틀려져요.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망고 처트니를 넣을 건데요. 이 처트니는 잼처럼 이렇게 졸여놓은 상태의 것을 얘기합니다. 이 과일 종류는 전부 다 섞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등심을 준비했어요. 다리살도 상관없는데 약간 기름기가 많은 고기가 맛있습니다. 고기 크기는 고기를 크게 드시고 싶으시면 크게 써시면 되고 취향에 따라서 잘라주시면 돼요. 고기를 이렇게 주사위 모양으로 자르신 다음에 이제 밑간을 해서 굽겠습니다. 뒷면에는 해주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간을 이제 국물 자체에다가 강하게 할 거기 때문에 이제 한쪽 면만. 밑 준비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카레를 끓이는 작업에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기는 이제 스테이크로 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굽기 그 정도에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이게 구워지면서 이 구워진 표면의 색깔이 이 고기의 향을 내잖아요. 그래서 구워서 넣으면 더 풍미가 좋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고기를 완전히 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방이 코팅만 되면 바로 건지시면 돼요. 나머지 야채도 그냥 거침없이 그냥 넣고 볶겠습니다. 나중에 다 한번 갈 거니까요. 일단 양파만 완성되면 여기서는 이제 신경 쓸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자, 여기 야채를 볶을 때는 야채의 향이 충분히 날 때까지 볶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카레가루는 이제 14g. 자, 가루를 넣고 가루 끼가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볶아주면 됩니다. 이 밀가루는 카레에 약간의 농도를 주기 위해서 카레가 너무 국처럼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밀가루가 이제 농도를 줄 겁니다. 자, 이 상태로 뭉쳐지게 되면 이제 당 육수를 넣겠습니다. 당 육수는 총 양이 1.5L 들어가면 되고요. 밀가루가 뭉쳐 있어요, 지금. 이 밀가루 덩어리를 풀어주는 요령으로 저어가면서 당 육수를 조금씩 넣으십니다. 준비해놓은 과일 좀 더 끓인 다음에 믹서에 갈아서 아주 곱게 해서 드셔도 되고 덩어리 약간 씹히는 게 좋으시면은 이 상태에서 끓여서 그냥 드셔도 좋아요. 저는 이제 오늘 그냥 건더기 없이 하는 카레로 해서 믹서에 한번 갈아서 다시 끓이겠습니다. 저 이거 한 번도 안 써, 이거다.
어. 이거 다시 하면 저 죽이실 거야. 아, 나 깜짝 놀랐어. 좀 칠 것 같은데? 다시 냄비에 옮겨서? 어휴. 다신 카레를 안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카레가 될 것 같습니다. 농도는 이제 점점 이제 되직해질 겁니다. 밀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오늘 여기 있는 고기 그냥 다 넣겠습니다. 이 고기 굽다가 남은 이 육즙까지 전부 넣고 끓일게요. 끓여서 거품이 떠오르면 이제 건진 다음에 완성하겠습니다. 농도를 보시면 돼요. 농도가 아, 밥에 끼얹어서 먹을 만큼의 농도가 되겠구나. 그걸 확인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담아보겠습니다. 식으로 밥을 수북하게 담는 게 아니라 밥을 얇고 넓게 펼치시면 됩니다. 조그만한 미니 냄비가 있으면 여기에 불량의 카레를 듬뿍 담아주시면 됩니다. 남은 찰을 듬뿍. 카레와 버터라이스가 왔습니다. 여름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이제 요리 한 가지를 더 해보겠습니다. 요리를 먼저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스 없이 육수를 내야 되는데요. 가정에서 뽑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고요. 10분 만에 뽑을 수 있게 물을 2리터 넣습니다. 2리터 넣고 다시마를 찬물부터 넣습니다. 제가 왜 가스 없이 많이 쓰냐면 1시간 동안 미션하는데 다른 육수 뽑을 겨를이 없었어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가장 단시간에 낼 수 있는 육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가스오부시 육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마는 가능하면 팔팔 안 끓이시는 게 좋아요. 점액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조금 불필요한 맛이 많이 나옵니다. 요리에 따라서는 팔팔 끓이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은 팔팔 끓이지 않고요. 일단 다시마 육수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를 확인하는데 그 방법은 색깔이랑 맛,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스오부시를 넣는 타이밍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팔팔 끓는 상태에서 가스오부시가 딱 들어가면은 떡떠름한 맛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오부시는 80도에서 90도 사이에 넣는 게 좋아요. 가스오부시는 두 번 나눠서 넣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넣고 가스오부시가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가스오부시가 전체적으로 다 가라앉았다 싶으면 걸으시면 됩니다. 급하게 안 하셔도 되니까 가스오부시는 천천히 휙 한 번에 다 부어버리면 가스오부시가 부딪히고 깨지면서 국물이 탁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계속 증기를 맞추고 있어도 가스오부시 국물이 탁해져요. 그러니까 김을 한번 빼주는 게 좋아요. 이건 거의 뭐 오타쿠 수준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많이 뽑아보면 별의별 막 데이터가 다 나오니까 이렇게 뽑은 상태에서 짜지 않고 자연스럽게 완전히 빠지는 것만 받아서 제일 좋은 육수만 받아서 쓸 겁니다. 색깔 보시면 되게 투명하고 향도 좋아요. 각각의 야채를 다 한 입 크기로 썬 다음에 기름에 튀길 겁니다. 표고버섯은 장칼집을 넣습니다. 그냥 튀기게 되면 이제 약간 질길 수 있으니까 드시기 편하라고 넣는 칼집입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요. 가진 껍질이 기본적으로 질긴 야채이기 때문에 껍질 쪽에 칼집을 넣어주면 부드럽게 익어요. 가지도 튀기면 굉장히 수축이 되니까 이 정도 크기로 썰면 전체적으로 모양이 맞을 거예요. 단호박 속에 씨를 제거하시고요. 두께는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두께. 오이 자르신 다음에 이런 기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심을 빼주는 빼주시면 요런 모양이 되죠. 요런 모양을 이제 슬라이스해서 요리에 넣을 건데요. 요리가 재미있어지죠? 이게 뭡니까? 파프리카입니다. 찍겠습니다. 색이 여러 가지 모양을 이렇게 찍어서 놓으면은 또 보기도 좋고 요리에 재미난 요소 막 이런 거를 마구마구 찍어서 모양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 가지랑 비슷한 길이로 토마토 십자로 칼집을 살짝 살짝 넣어두시면 칼 찝는 쪽부터 이렇게 봉오리가 살짝 핍니다. 그때 건지시면 안 뺏겨도 되는데 일단 껍질이 없는 게 먹기가 편하고 어차피 튀기면서 껍질이 다 벗겨져요. 이거 보기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재료들 튀기기 전에 일단 담글 국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갓소부시 국물 아까 뽑아놓은 거 400cc 간장 80cc 미림 80cc 청주 한 큰술 한번 끓여서 식히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재료를 튀기는데요. 뭐 재료가 바삭해진다거나 그런 요리는 아니에요. 재료에 이제 기름의 풍미를 더해서 아무것도 안 묻히고 튀기는 요리입니다. 자, 가지. 친구들도 가지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지 기름에 튀긴 가지는 먹더라고. 기름을 최대한 털어서 그대로 차갑게 식힌 국물이랑 뜨거운 재료들이 식어가면서 서로 이제 맛이 있던 거. 단호박은 상태가 얇고 당분이 많기 때문에 빨리 타요. 그러니까 단호박은 좀 주의해서 튀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다 같이 넣었을 때 어떤 건 빨리 익고 어떤 건 덜 익고 막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따로따로 해주는 게 완성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기름이 싫으시면 탈탈 털어서 바로 담그시면 되고 이런 이제 파프리카 같은 거는 안 튀겨도 좋습니다. 근데 살짝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넣었다가 빼는 정도. 마지막으로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는 거의 뭐 생으로도 드시기 때문에 아주 아삭한 맛이 좋으시면 그냥 살짝 넣었다가 빼는 정도만. 자, 완성. 이렇게 여러 가지 야채가 있을 때는 색감을 생각하시면서 담으시는 게 요리가 이쁩니다. 가게에서 하면 손님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기다리다가 차갑게 식은 국물을 이쪽에 뿌려줍니다. 물을 취향에 따라서 얹으시면 되는데요. 무가 국물에 많이 녹아드는 게 맛있어요. 튀긴 야채절임 완성입니다.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콩을 주제로 세 가지 요리를 준비했어요. 이거는 간장 베이스 이제 병아리 콩 조림, 이거는 콩비지 조림, 이거는
두부 깨무침. 각각 다 다른 재료, 그리고 다른 맛으로 간을 한 거니까 아, 경험해 보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독오독 씹히는 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다음 거 드죠. 아. 이런 맛이에요. 그냥 어느 재료를 드셔도 상관없어요. 짭조름하기 때문에 흰밥이랑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네, 짭조름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밥 먹을 땐 밥만 드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조현욱입니다. 오늘은 이제 총 콩 요리를 세 가지를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버터 풍미가 확 느껴지는 그런 콩비지 조림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퍼! 쇼! 호! 요 콩비지 조림에 들어가는 이제 기본적인 재료가 되겠습니다. 일단 곤약이 있는데요. 곤약은 근데 아주 독특한 냄새를 갖고 있어요. 이게 맡아보면 이제 냄새가 좀 콤콤하죠. 요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곤약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빼줘서 그 냄새를 빼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금을 평평한 접시에 깔아주시고 빈틈없이 이렇게 소금을 문질러 놔주세요. 이렇게 소금을 묻혀놓으면 곤약이 이제 땀이 납니다. 그때까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스 그 껍질을 벗기실 때는 총 길이의 3분의 2 정도만 벗기시면 돼요. 아까우니까 최대한 껍질만 벗기는 느낌으로. 아스파라거스를 데치겠습니다. 당근. 모양은 상관없어요. 조금 더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보이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작은 주사위 모양으로 자르셔도 됩니다. 당근을 데쳐내겠습니다. 닭다리살은 작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닭고기가 준비됐습니다. 지금 5분 정도 지났는데 곤약에서 지금 수분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끓는 물에 넣고 5분 정도 삶아주시면 돼요. 소금이 묻어있는 채로 그대로 삶으셔도 됩니다. 일단 먼저 콩비지를 먼저 볶겠습니다. 버터를 잘라서 넣습니다. 버터의 풍미가 확 느껴지는 콩비지이기 때문에 볶는 것도 버터, 그리고 마지막 완성 때도 버터를 넣어서 버터의 풍미를 확 느끼게 이렇게 완성을 하겠습니다. 닭고기를 넣어주세요. 닭고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얗게 익을 정도로 볶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새우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국물이 자작하게 나오는 게 지금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콩비지도 따서 준비해 주시고 콩비지를 넣고 볶는데요. 이 콩비지를 볶는 이유는 이제 콩의 풋내를 날려주기 위해서예요.
자, 이제 콩비지를 한번 볶은 다음에 또 육수를 넣어서 진하게 또 졸일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닭육수 되겠습니다. 육수가 450cc, 설탕이 45cc, 맛술 30cc. 콩비지를 예전에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선술집에 갔는데 그 처음에 서비스로 주는 음식이 콩비지였어요. 요만한 종지에다가 요만큼 담아서 나왔는데 그 콩비지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국에 가면은 콩비지를 한국에 알리리라 결심을 했었어요. 이게 또 한 가지 번거로운 게 이렇게 잘라놓은 야채들을 양념을 만들어서 거기에 맛을 들인 다음에 그 야채를 이쪽에 넣고 합칠 겁니다. 요리는 이렇게 하나하나 조리된 것을 이제 조립하는 걸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리 과정을 아주 철저하게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곤약과 야채를 이제 맛들일 국물을 만들겠습니다. 닭육수 400cc에 맛술 50cc, 간장 50cc. 이제 곤약하고 당근을 넣어서 살짝 끓이겠습니다. 한번 부르륵 끓어오르면 불을 끄시고 그대로 담궈서 맛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콩비지가 지금 국물이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들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짠맛을 넣습니다. 간장을 2큰술. 버터와 간장이 궁합이 좋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거 드시면은 그 사실을 예,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예, 원래 본인이 만든 건 이렇게 맛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게 아니 맛있어요 이건. 네. 이제 맛들인 이제 곤약 당근은 자, 국물은 아깝지만 버리고 콩비지 안에 넣고 같이 익히겠습니다. 자 이제 콩비지가 지금 이제 끓어오는데 이 상태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 농도가 굉장히 되직하기 때문에 그 용암이 끓어오르듯이 이렇게 퍽퍽 튀거든요. 자 여기서부터는 눈을 안 떼신 게 좋아요. 금방 타버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쉬지 않고 저어가면서 콩비지의 이제 부드러움을 여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분을 더 바짝 졸이면은 좀 뻑뻑한 콩비지가 되고 수분을 적당히 남겨주면 이제 입에서 부드럽게 풀어지는 콩비지가 되는 겁니다. 아 뜨거. 그 콩비지가 지금 거의 국물이 이제 졸아들고 없어졌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불을 끄고 넣고 순식간에 녹을 수 있도록 버터를 저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잘라놓은 아스파라거스를 넣고 가볍게 뒤척여요. 그런 다음 평평한 그릇에 펼쳐서 식힙니다. 가능하면 콩비지 같은 거는 이렇게 랩으로
표면을 이렇게 밀착시켜서 식히시는 게 수분이 많이 날아가지 않고 부드러운 콩비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버리고 싶지 않아. 자꾸 애착이가. 아이씨. 자, 그러면 두 번째 요리 병아리 콩조림 시작하겠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겠습니다. 뭐냐? 이 오늘은 이제 병아리 콩이 메인이기 때문에 병아리 콩 모양에 맞춰서 썰면 됩니다. 크기 맞춰서 네, 이 정도 크기가 돼. 주사위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다시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썰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시마 이외의 재료는 전부 이제 병아리 콩 크기에 맞춰서 썰겠습니다. 자, 건표고 표고 그다음에 당근. 당근은 지금 약간 병아리 콩보다 작은 크기로 자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붉은색 재료들은 요리에 들어가면 약간 이렇게 팽창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크기를 작게 썰어주면은 요리에 이렇게 어울리면서 크기가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넣는 양도 약간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다시마 또 작두 썰듯이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자, 연근인데요. 이 연근은 참 썰기가 애매하죠. 이것도 콩 크기에 맞춰서 적당히 잘라주십시오. 이렇게 연근에 간이 이제 골고루 배라고 이렇게 돌려서 써는 겁니다. 재료 손질이 끝났습니다. 재료를 전부 다 한 냄비에 넣고 육수를 붓고 같이 졸이겠습니다. 가스오부시 육수입니다. 800cc 넣겠습니다.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중불 정도로 바꾸신 다음에 이제 단맛을 넣겠습니다. 설탕 두 큰술. 단맛이 어느 정도 이제 들었다 생각되면은 이제 간장을 넣고 이제 그대로 졸이겠습니다. 간장 80cc. 병아리 콩조림은 이제 국물을 너무 바짝 안 졸이셔도 돼요. 이렇게 국물이 자작한 상태에서 불을 끄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물에 잠긴 채로 이렇게 식으면서 이제 맛이 확실하게 이제 속까지 드는 겁니다. 세 번째 요리 두부 깨무침인데요. 이 무침옷을 잘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맛있는 요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두부 깨무침 재료를 손질하는데요. 자, 요 지금 건표고인데요. 기본적으로 반나절 이상은 불려주시는 게 좋아요. 충분히 불리지 않으면 부드럽게 삶아지지 않아요. 건표고를 먼저 졸일게요. 건표고를 넣고 건표고를 불린 물을 넣습니다. 400cc. 건표고는 이제 넣고 이제 끓이시면 굉장히 많은 거품이 떠오르거든요. 너무 맛이 진해지니까 꼭 거품을 깨끗하게 걷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표고가 어느 정도 부드럽게 삶아졌다고 생각되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조미료를 넣겠습니다. 설탕 40g, 맛술 2큰술, 진간장 40cc,
국물을 아주 바짝 졸일 겁니다. 자, 표고버섯이 자 이렇게 지금 거품이 일어날 정도면 거의 다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불을 꺼주시면 돼요. 오이는 이쪽 부분이 껍질이 질기므로 이쪽 부분은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로로 길게 자르시고 스푼을 사용해서 씨를 긁어냅니다. 오이의 씨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건 모아뒀다가 마사지 하시면 돼요. 에이. 오이는 약간 비스듬히 얇게 써세요. 오이를 준비하시고 소금을 일단 30g 바다 이런 느낌이면 절이십니다. 오이는 절여지면서 식감이 좋아지고요. 약간 소금 맛이 배면서 맛이 좋아지죠. 오이는 10분 절이겠습니다. 느타리 버섯. 느타리는 밑동을 자르시고 끓는 물에 데치겠습니다. 소금을 정량 넣으시고 끓는 물에 버섯은 느타리 버섯은 건져서 찬물에 그리고 닭가슴살을 삶을 건데요. 이렇게 너무 팔팔 끓는 물에는 이제 닭가슴살을 삶으시면 순간 퍽퍽해지니까 이렇게 끓고 있는 상태에서 살짝 온도를 내리시고 이렇게 넣으시고 2, 3분 정도 가열하신 다음에 뚜껑을 덮고 불을 끄고 물에 담근 채로 그대로 이제 익히시면 됩니다. 그러면 닭가슴살이 너무 뻑뻑하지 않고 부드럽게 익습니다. 자, 그럼 두부 옷을 만들게요. 두부는 물기를 빼시는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두부가 가진 물기를 어느 정도 빼주신 다음에 그 물 빠진 두부를 가지고 무침 옷을 만드시는 건데요. 두부를 200g 물기를 너무 많이 빼면 너무 두부가 뻑뻑해지고요. 그러니까 그 수분의 정도는 여러 번 해서 본인이 데이터를 얻으셔야 돼요. 이렇게 물을 짜준 두부를 다시 계량합니다. 이렇게 물 빠진 두부 100g을 사용해서 오늘 옷을 만들게요. 설탕 2분의 1큰술, 소금 정량, 진간장 2분의 1큰술, 그리고 100% 깨 페이스트입니다. 깨를 계속 이제 갈아서 기름과 함께 담가 놓은 참깨 100% 페이스트입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근데 이거 예전에 이걸 만들려고 믹서기에다 깨를 갈아본 적이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믹서가 타요. 모터가 두 개인가 날렸어요. 믹서 값이 48,000원 곱하기 2, 96,000원. 요거 16,000원. 요게 더 경제적이죠. 깨 페이스트를 2분의 1 큰술. 통깨를 넣는 거랑은 풍미가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크림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통깨를 그냥 갈아서 그 건더기가 씹히는 것과 식감 자체도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 식초를 2분의 1 큰술. 순식간에 완성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요리를 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콩비지. 굉장히 지금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병아리 콩조림을 담겠습니다. 깨무침. 재료의 밸런스를 생각해서 양을 정하시면 돼요. 간장 맛이 들어갔고 소금에 데친 느타리, 닭고기, 네, 오이, 두부, 무침, 옷. 취향에 따라서 표고 조림물을 살짝 넣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잘 비벼주십니다. 닭고기. 이렇게 무치고 먹으면 추잡해 보여. 이게 또 설명이 불가해요. 근데 드셔보세요. 그 두부와 깨 고소한 맛이 나고 딱 이제 다르게 조리한 이제 재료들이 막 이렇게 씹히면서 아 이런 맛도 있구나, 아 저런 맛도 있구나 이렇게 체험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콩 요리, 병아리 콩조림, 콩비지 버터조림, 두부 깨무침, 세 가지 완성입니다. 밥반찬이랑 도저히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술안주로 한번 곁들여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오늘은 안주 삼총사입니다. 예. 안주를 세 종류 준비했는데요. 시샤모 매실 간장조림, 고사리 베이컨 볶음, 만두 토마토 샐러드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안주를 만들어 주신 적 있으십니까? 거짓말. 이런 안주를 만들어 준 적은 없죠. 아 그렇죠. 예. 예. 술 없습니까? 토마토는 차갑게 해서 위에 끼얹어서 그 온도 차로 드셔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시샤모인데요. 이거는 제가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먹어본 이유는 머리까지 부드럽게 익었나 먹어보는 겁니다. 머리까지 잘 익었네요. 고사리에 이렇게 맥주 드셔본 적 있으세요? 술 한 병 갖다 놓고 곤약 먹고 베이컨 먹다 보면 앞에 분은 이제 얼굴이 빨개져 있어요. 그때 고백을 하십시오.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안녕하십니까. 예, 최영록입니다. 저는 술을 주로 이제 반찬하고 많이 먹거든요. 오늘은 그런 개념의 술안주 겸 반찬도 할 수 있는 그런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샤모입니다. 열빙어죠, 열빙어. 요 열빙어는 몸의 3분의 2 정도가 알입니다. 살을 먹었는지 알을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알이 아주 많이 들어있죠. 이 시샤모를 이용해서 조림을 할 겁니다. 시샤모를 한 80도씨 정도로 가열한 물에 한번 데쳐낼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열빙어 겉면에 이제 묻어있는 이제 점액 성분을 이제 뜨거운 물에 넣어서 하얗게 익은 그 부분을 씻어낸 다음에 조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비린 맛이 없이 담백하게 드실 수 있으시죠. 생선의 눈동자 그 부분이 이제 아주 석회질처럼 하얘지면 익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엉인데요. 우엉의 이 향이 생선의 특유의 비린 맛을 잘 잡아주고요. 그 아삭한 그런 식감 그런 것 또한 재미난 요소입니다. 우엉 크기는 너무 굵게 하시면 안 되고요. 좀 더 맛있게려면 요 심을 잘라주시면 돼요. 요 심은 맛이 없으니까. 구매보시는 다져주세요. 생선 조림에 넣어서 조리면은 상당히 색다른 맛이 나죠. 비린내도 상당히 많이 잡아주고요.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조리 있는데요. 지그재그로 놓아주시면 돼요. 이게 머리끼리 이렇게 쭉 놓다 보면은 나중에 꺼낼 때 들러붙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는 머리끼리. 그래서 머리랑 꼬리 쪽 이렇게 지그재그로 놔서 나중에 담을 때 편하게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청주를 300cc 넣겠습니다. 네, 끓기 시작하면 아까 이제 다져놓은 우메보시를 넣겠습니다. 설탕을 넣겠습니다. 간장을 지금 50cc. 이런 생선조림 같은 경우에는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윤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불을 줄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불로 쭉 한 번에 졸여내면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윤기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죠. 시샤모 조림 같은 거는 청주랑 잘 어울려요. 기본적으로 독주보다는. 이제 소주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소주. 주의하실 점은 와인. 와인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는 잘못 드시면 이렇게 비린맛이 확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거품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죠. 이제 국물이 이제 쫄아든다는 지금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약간 냄비를 기울여서 국물을 위에 끼얹어가면서 졸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겉표면에 계속 묻어나면서 생선에 이제 윤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국물이 거의 이제 쫄아들었거든요. 농도를 보시면 거의 물엿 같은 농도죠. 약간 새콤한 맛이 있는 간장조림입니다. 자, 이렇게 부드러운 생선은 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샤모가 없을 때는 정어리 같은 거를 대체하시면 돼요. 네. 이런 이제 허브로 장식을 하시면 조금 더 분위기가 날까요? 안주 삼총사 중에 첫 번째 시샤모 우메보시 조림 완성입니다. 두 번째 요리는 고사리입니다. 주 재료가 이제 고사리인데요. 오늘 이제 고사리만 볶는 게 아니라 고사리에 베이컨을 더해서 베이컨의 풍미가 이제 듬뿍 들어간 그런 볶음 요리가 되겠습니다. 자, 고사리, 쪽파, 곤약, 베이컨이 있습니다. 이제 육수가 필요해요. 기본 멸치 육수를 쓰셔도 되고 뭐 가스오부시가 있으시면 가스오부시 육수를 쓰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빨리 만들어야 돼요. 남편이 지금 재촉을 합니다. 술상을 봐오라고. 그러면 이게 있었네. 예. 그러면 요걸 쓰시는 겁니다. 예. 육수를 하나 넣으시고요.
가열하겠습니다. 고사리 200g을 이제 데치겠습니다. 네, 데치기 전에 고사리를 이렇게 가지런히 놓고요.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는데요. 오늘은 3cm 정도로 자르겠습니다. 끓는 물에 고사리를 삶겠습니다. 지금 이 고사리를 여기 지금 물에 넣어서 삶는 이유는 고사리를 이제 말려서 혹은 이제 그냥 쪄서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이물질이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한 5분 정도 삶아내시면 충분하고요. 한번 끓이신 다음에 건지겠습니다. 고사리는 찬물에 담그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상태로 그대로 방치를 해서 수분을 날리겠습니다. 지금 이 곤약은 소금을 뿌려서 5분 정도 방치 후에 끓는 물에 한 5분 정도 삶아놓은 상태의 곤약입니다. 나 좀 더 곤약의 그 쫀득쫀득한 식감을 더 느끼고 싶다 하시면 조금 더 두껍게 써시면 되고요. 곤약이 준비됐고 팬에다 볶아보겠습니다. 냄비를 달구신 다음에 참기름을 넣겠습니다. 참기름 향이 확 올라오면 네, 베이컨을 볶겠습니다. 베이컨은 골고루 잘 볶아주십시오. 베이컨에 기름이 빠지면 그 기름에 고사리와 곤약을 같이 볶겠습니다. 어느 정도 볶아졌다 생각되면 고사리를 넣겠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이렇게 누가 알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이제 요요 현상이 계속 일어나서 찌고 빠지고 찌고 빠지고 해서 별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향이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향이 올라오면 육수를 붓겠습니다. 육수는 지금 600cc를 넣었습니다. 청주를 넣습니다. 청주를 30cc, 설탕 45cc, 맛술을 30cc 넣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단맛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가열 후에 간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물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자작하게 쫄아들면 간장을 넣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 난 이 국물을 좀 더 남기고 싶어. 국물이 많이 있는 볶음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이 상태에서 불을 끄셔도 되고 좀 더 바짝 졸여서 국물이 없는 볶음을 만드셔도 됩니다. 술안주 담게 듬뿍 담으세요. 네. 저는 주량이 소주 한 병 정도를 먹으면 이제 그때부터 말이 많아져요. 두 병을 먹으면 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 주사는 25살 때 주사가 없어졌고요. 지금 아주 얌전합니다. 네. 변기랑 대화를 했어요. 사랑을 나누고 변기를 옛날에 잡고 있다가 변기가 한번 엎어진 적이 있어요. 아침 일어났더니 변기를 안고 옆으로 넘어져요. 이런 건 얘기해도 됩니까? 제 개인적인 건데? 팔을 듬뿍 국물을 적당히 뿌려주세요. 안주 삼총사중 두 번째 베이컨 고사리 볶음 완성입니다. 오늘 마지막 요리 만두인데요. 메인이죠. 만두는 참 많죠. 요즘 시중에서 판매되는 만두도 많고
다양한 맛의 뭐 모양도 뭐 식감도 뭐 가지 각색인데요. 만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냥 이제 만두국, 뭐 구운 만두, 튀긴 만두가 아닌 좀 색다른 만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피가 굉장히 쫄깃하고 맛있다고 하니까요. 그 만두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요리. 오늘 만두 요리에 사용될 요리의 이제 재료들입니다. 굉장히 일반 만두 요리의 재료와는 좀 틀린 재료들이 많죠. 드레싱을 만들 건데요. 먼저 토마토는 물에 데쳐서 껍질을 벗기겠습니다. 그 토마토의 그 껍질을 벗기는 그런 작업을 몬테라고 한다고 합니다. 몬테? 아는 형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너 얼굴 몬테 좀 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얼굴 박피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개그가 있어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이제 토마토를 넣겠습니다. 토마토를 넣고요. 한번 굴려주십시오. 토마토는 사용하실 때 완숙을 사용하신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껍데기가 쑥 잘 벗겨지니까. 차가운 물에 넣고 완전히 식히겠습니다. 식으면 껍데기를 벗겨주세요. 너무 끓는 물에 오래 냅두면 이제 토마토가 익을 수 있으니까요. 적당히 껍질이 꽃을 피우면 꺼내서 껍데기를 벗기시면 됩니다. 2등분 하겠습니다. 2등분 하신 다음에 씨를 제거해주세요. 씨를 제거하시고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바질입니다. 바질은 그 채를 친 다음에 이렇게 물에 담그시면 향이 확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채를 치실 때는 미리 잘 씻고 채를 치신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리앤더 씨앗을 넣을 겁니다. 고수죠, 고수. 고수 씨앗인데요. 요 향이 조금 이제 싫다. 나는 고수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그렇게 그 허브 풀보다는 그렇게 강한 냄새는 안 납니다. 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이 정도의 향은 독특함을 주기도 하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요? 바닥이 깨끗한 냄비로. 요거는 이제 핑크 페퍼입니다. 드레싱을 만드실 때 너무 많이 집어넣으시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그 드레싱이 굉장히 달아집니다. 사용하시는 양에 주의를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준비하시고 일단 드레싱을 만들겠습니다. 현미식초, 올리브유 60cc, 바질을 반 정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소금을 그냥 넣고 후추. 이건 이제 드레싱을 만들어서 바로 드시면 안 되고 조금 놔두시는 게 좋아요. 맛이 전체적으로 잘 우러나게. 나머지 바질을 전부 다 넣고 토마토를 넣습니다. 오늘 이제 안주 삼총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와인과 한번 드셔보십시오. 레드 와인으로요. 너무 무겁지 않은 좀 약간 저는 단맛이 좋습니다. 좀 단맛이 강한 레드 와인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만두를 찌겠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찜통을 쓰시잖아요. 뚜껑을 여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그 본인 쪽으로 이렇게 여시는 분이 있어요. 보신다고 이렇게 여는 순간 이제 얼굴이 몬테가 됩니다.
살짝 벗겨져요. 그러니까 뚜껑을 여실 때는 이제 자기 반대쪽으로 여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다른 분이 계실 때 이쪽을 열면 그분이 얼굴이 몬테가 됩니다. 끓기 시작하니까요, 만두를 넣겠습니다. 이게 지금 크기가 보시면 다른 만두보다 살짝 큽니다. 예. 뚜껑을 덮겠습니다. 자, 6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미역을 먼저 깔아주시고 약간 눕혀서 담겠습니다. 토마토를 듬뿍, 만두 피와의 궁합은 아주 잘 맞을 겁니다. 예. 밀가루 요리에 토마토, 파스타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파스타 아닙니까? 만두도? 이쪽에 라비올리죠? 만두만 드셔도 굉장히 식감이 탱탱합니다. 거기에 더 재미를 주기 위해서 날치알을 같이 곁들이겠습니다. 뭐 핑크 페퍼로 장식을 하면 되시겠어요. 만두 토마토 바질 샐러드 완성입니다. 세 가지 요리가 완성됐으니까 술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집에 나오던 분. 아, 예. 먹긴 뭘 먹냐? 아예. 먹긴 뭘 먹습니까? 오늘은 저랑 한번 대결해 보시렵니까? 대결해 보시렵니까? 우리 최강록 셰프.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최강록 셰프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3년 마스터셰프 코리아 시즌 2 우승자 최강록이라고 합니다. 예. 대결에 앞서서 저희가 미스터리 박스가 이제 오랜만에 보시는 거죠, 이 미스터리 박스. 예, 오랜만에 봅니다. 자, 저희는 재료를 알고 지금 셰프님은 모릅니다. 그렇죠. 뭐 진짜 닭고기나 꽁치가 들어있으면은 좋겠죠. 꽁치? 꽁치. 예. 재미있는 요리가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미리 얘기를 해줘가지고 성시영 씨가 저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예. 자, 하나 둘 셋 하면 셰프님 먼저. 하나 둘 셋. 왜 욕 욕을? 아이라니. 아씨, 이거 너무 쉽잖아. 약간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이게 생각을 전혀 못했던 생선이라서. 이게 도미잖아요, 도미. 도미가 어렵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예, 큰일 났네. 자, 그러면 저희는 재료를 한번 먼저 좀 챙겨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셰프님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뭐 해야 될지. 예, 저는 원래 막 복잡하게 이렇게 요리를 잘 못합니다. 설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 도미를 가지고서 좀 뜨끈한 국물, 지금 추우니까요. 맑은 탕을 만들겠습니다. 저도 맑은 국물이 될 겁니다. 아, 예. 아, 저는 원래 탕에 계획이 없었는데 심심할 것 같아서 저도 탕을 조그맣게 이렇게 사이드로 내려고 그랬거든요. 탕만 하시면. 이제 일단 조미료는 저는 소금만 쓰겠습니다. 저도 소금만 쓰려고 그랬어요. 아, 예. 저는 제가 좋아하는 중국집에 라조 복사를 해주는 데가 있어요. 라조 소스로 생선 튀기는 게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집에서 한번 해봤는데 라조 도미죠, 라조 도미. 튀겨서 라조 도미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역시 중국 음식 항상 그 옆에 사이드로 볶음밥이 좀 나와야
남은 소스를 비벼 먹는 맛이잖아요. 거기까지 준비했는데 왠지 국물이 좀 아쉬운 거야. 머리가 남잖아요. 나도 머리를 끓여서 옆에다가 조그맣게 국물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 근데 맑은 국 하신다니까. 아 그러면 흐린 국을 하겠습니다. 흐린 국을 하겠습니다. 약간 탁한. 아 좀 흐린 국. 예. 탁하게. 아 맑은 국이 아니라. 네 맑은. 어 근데 국으로 승부를 보시겠다는 거거든요. 이야. 요리 시간 어떻게 되죠 신동엽 씨? 따로 없고. 네. 예 제가 시작하면 이제 시작되는 거고요. 예. 제가 끝하면 끝입니다. 아. 자 그럼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서 멋진 승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자 신동엽 씨. 네. 포를 떠주셔야 돼요. 아. 긴장되지? 이게 뭐라고? 어? 아니, 지금 약간 연막 작전이 들어온 것 같아요. 왜? 네, 우리한테는 그냥 도미 맑은탕 뭐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갑자기 버터를 아, 흐린탕이기 때문에 버터를 쓰겠습니다. 아, 저럴 줄 알았어. 그쵸. 분위기 이상해. 오늘 뭐 먹지 이런 분위기 아닌데 원래. 왜 이렇게 무서워. 우리 그때 회 떴었잖아요, 그쵸? 자신 있어요? 아니, 어차피 뭐 모양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튀길 건데. 네, 저는 예. 그쵸? 신대엽 씨, 저거 보고 저런 식으로 해서 주셔야 돼요. 예. 신혜씨 얘를 이렇게 반절을 잘라주세요. 예. 나랑 지금 현재까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막 소름 끼쳤어. 진짜 소름 끼쳤어. 형 쫄지 마요. 할 수 있어. 어떻게 손질해야 되는지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머리랑 뼈에서 좋은 육수가 나오는데 머리를 반으로 쪼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으로 쪼개는 거 형 빨리 잘 보고 쪼개. 같이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 하세요. 저는 알아요.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자. 자, 그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예. 우선은 그 행주가 꼭 있어야 됩니다. 예, 행주를 가지고 머리를 수직으로 세우세요. 수직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밑에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 세워지는 거.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아구를 잡으십시오. 아구. 예. 이렇게 잡고 턱 쪽을 잡고요. 쪽을 잡으시고 잡고 이빨 쪽을 보시면 이빨 두 개가 딱 보이실 겁니다. 예. 그 정중앙에 딱 넣으시고 칼을 네. 예. 이게 똑바르게 그 2등분을 하신다고 하면은 예. 절대 안 잘립니다. 그렇죠. 예. 약간 때문에. 예. 약간 지그재그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어렵군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다음에 쭉 펼치십시오. 예. 쫙 펼치십시오. 힘을 줘서. 야, 이건 모르면 절대 손질을 못 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형 상관없어. 쫄지 마, 형. 우린 튀김이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제가 질 것 같습니다.
보통 진한 양념을 다 선호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가서 썰어서 드세요. 어려운 건 제가 다 할 테니까. 자, 전분 맞아. 아, 물 많이 넣었네. 물 이렇게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자.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네. 오! 이렇게 말이 없는 방송도 없었던 것 같은데. 괜찮은 거겠지? 아, 네, 지금 이렇게 잠깐만. 묵묵히 요리하는 모습도 아주 아주 매력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완전히 몰입해서 하는. 야, 탕을 끓이는데 진짜 손질을 아주 빡빡하는군요. 예, 요거 이제 비늘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또 요게 귀찮아서 잘 안 합니다, 솔직히. 전 귀찮아서 안 한 상태고요, 지금. 한 요리가 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신 건가요, 지금, 셰프님? 아, 5분의 1 정도. 끝내시는 시간에 맞춰서 저도 끝내겠습니다. 딱 지금 이렇게 슬쩍슬쩍 보니까 아직 멀은 거예요. 예. 청주를 왔다 되게 많이 부으신 것 같은데 지금? 예. 지금 물이랑 청주를 거의 1:1로 섞었습니다. 이 청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일단 비린 맛을 좀 많이 잡아주고요. 술을 더해서 육수를 뽑으면 맛이 훨씬 더 풍부한. 그렇죠. 예. 이게 청주죠? 맞아. 얘는 생선 육수 끓일 때 하려는 건데. 최강록 셰프님 별명이 갓스 오브시 성애자라고. 아, 예. 오늘 그 가스 오브시는 왜 쓰신 건지 여쭤봐도. 일본에서 항상 지리 먹을 때 무슨 차이일까 싶었더니 요거 하나더라고. 우리나라 맑은 국은 네. 저 냄새가 안 나고 가다랑어포가. 맞습니다, 님. 예. 네. 예. 그래서 한번 왜냐하면 너무 차이니즈니까 하나를 좀 담백한 일본 쪽을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 저는 저거를 많이 쓴 이유가 단시간에 맛있는 육수를 뽑기에 저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썼습니다. 한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물이 끓으니 아까 소금에 약간 절여놓은 도미머리를 한번. 상당히 좀 색다른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버터, 예. 그리고 지금 레몬. 레몬. 저는 요거 그냥 레몬 껍질을 그냥 곁들이려고 합니다. 그냥 어떤 시각적인 효과로. 가게에서도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손질하는 것 때문에. 예. 근데 도미 흐린 탕에 지금 저 토마토를 또 지금. 일단은 저는 약간 반칙을 쓰는 겁니다. 예. 다 맛있는 것만 씁니다. 감칠맛만 잘 써도 맛이 잘 나옵니다. 신혜 씨 뭐 해주셨냐면요. 볶음밥을 향해 하실 거예요. 아, 볶음밥이요?
고구마 완성됐고요. 튀깁니다. 자, 지금 이제 성시영 씨 드디어 예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저희 이거 튀김 완성됐으니까 하나만 살짝 맛만 보세요. 살짝 간이 됐을 텐데. 네. 밑간이 살짝 돼 있는 것 같은데. 밑간이 돼 있죠? 예. 다시 한번 튀기실 건가요? 아니요, 그만 튀길 거예요. 아 예. 빡빡하죠. 이 도미는 열을 많이 가하면 퍽퍽해집니다. 예. 저 이거 맑은 탕을 끓이면서 지금 소스를 내야 되는데, 간이 된 거예요? 아니요, 간은 안 됐죠. 간처럼. 일단 도미에서만 빠진 맛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뭐 퓨전이에요, 약간? 퓨전은 아니고요. 그냥 이거는 옛날부터 있던 방법입니다. 소금을 뿌려놓고요. 예. 이제 재료가 가진 이제 불필요한 맛을 뺍니다. 요 재료들은 뭐예요? 요 재료들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합체 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육수가 튼튼한 상태에서 다른 재료를 플러스 시켜요. 알겠습니다. 결국 대결이나 계속 물어보겠네. 중식. 자, 손질해놓은 재료들 뭐 생강, 마늘, 합체, 파. 고추 시원하게. 와. 양송이, 죽순. 저도 약간의 단맛을 위해서 청주를 한 바퀴 돌겠습니다. 아까 제가 준비해놨던 치킨 스타크인데 매운 치킨 스타크 있죠? 요거를 넣어가면서. 자, 최강록 셰프님은 또 이제 저는 이제 걸렀고요. 걸렀고. 네.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그 아까 맨 처음 맛을 기억하시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도 한번. 지금 아무것도 안 넣은 거죠? 예. 파랑 이제 소금만 넣었습니다. 그렇죠, 소금만. 예. 요 국물. 너. 조금. 예. 예. 술 좋아하시면은 그 국물도 맛있어요. 야, 저 육수가 아주 기가 막힌데요. 예, 불순물 제거하고 우린 불순물 제거 안 했죠.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죠. 예, 안 했죠. 우리 좀 제거해 주시겠어요? 불순물? 예. 색깔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흐린 탕이네요. 우리가 맑은 탕이다. 우리가 흐린 탕이야. 저기 불순물 제거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고. 이거 먹어보자. 이거? 간 하나도 안 했을 때. 아까 간 안 했을 때도 한번 먹어봤는데. 청주를 넣지 지금. 아우 마스터 셰프 최강록 대가가 이제 한탕 이렇게 끓이는 동안 저희도 거의 뭐 지금 완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예, 예. 맑은 탕도 지금 계속 그러는데 불순물을 제가 안 했더니 예. 색깔이 조금 탁해요. 요 도미는 요 작업을 빼먹으면 반드시 비립니다. 아무리 신선해도 비린 맛이 나중에 식었을 때도 확. 내 것도 그렇게 한 거야. 아, 그렇게 한 거야? 어. 한번 끓여서 버렸어? 어. 별로야? 근데도 조금 불순해, 애가. 집에서 했을 때의 그 맛이 안 나요? 참 신기하죠?
다들 담아요. 저희는 다 됐습니다. 예, 저도 완성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예 됐나요? 예, 제가 예, 저 완성 육수인데요. 아, 계속 원래 스타일이 되게 잘난 척 하시는 좋아요. 아니 요리 맛 예, 보시면 예. 야 버터 예 버터 재밌는 맛이 나왔어요? 와 힘들다. 세겐 무리야. 라조 도미 볶음밥 그리고 도미 맑은탕 최강욱 셰프님의 도미탕이 완성됐습니다.